이런 부시시한 머리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를 펴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시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달 보물 메이크업에서 말씀드렸던 머리 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통 방부대기 사용하실 때 이렇게 그냥 하시잖아요. 꼬불거리는 머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슥슥 하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일반적인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그 정도로만 해도 뭐 생머리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저처럼 파마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대충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머리처럼 연출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파마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곱슬머리이신 분들께 굉장히 유용하게 머리를 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판고데기랑 이런 빗, 꼬리빗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집게핀이나 아니면 고무줄이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머리 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 펴는 방법도 똑같아요. 제가 항상 고데기를 해줄 때 섹션을 나눠주잖아요. 뭐 섹션이라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일단 저는 한 반 정도만 먼저 잡아서 줄게요. 대충 이런 핀으로 고정시켜주고 아래 머리를 먼저 펴주겠습니다. 먼저 빗어줍니다. 그리고 고데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보통 고데기를 할 때 180도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늘 준비물은 이 빗인데요. 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미용실에서 매직이나 스트레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자이너 분들께서 이런 빗을 사용해서 머리를 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펴줄 겁니다. 한 이 정도를 잡아서 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듯이 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빗을 꺼내가지고 이 위에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계속 빗어주면서 이렇게 펴줍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를 끝까지 평평하게 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완전히 펴준 쪽이고요. 이게 원래의 머리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머리를 또 한 이 정도를 잡아서 이번에는 이 빗을 사용하지 않고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차이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못 잡죠, 뜨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랑 좀 다르죠? 이게 완전히 아까 빗을 사용해서 해준 거고, 이거는 빗이 없이 해준 건데 확실히 빗을 사용해준 쪽이 끝까지 쫙쫙 스트레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빗을 꼭 사용해주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데기를 해주면서 빗으로 한 번씩 잡아주면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더 짱짱하게 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생머리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른손으로 보통 고데기를 잡으시겠죠. 먼저 이렇게 머리 섹션을 나눠서 이 정도를 잡아준 다음에 고데기 판 넓이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머리를 잡아서 오른손으로 일단 펴줍니다. 머리를 쫙 잡아당기고 힘을 주면서 쫙쫙 펴줍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빗을 가져와서 여기 빗을 꽂아요. 중간에 여기를 당겨주면서 밑에까지 이렇게 머리를 쫙쫙 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스트레이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계속 섹션을 내려주면서 펴주시면 됩니다. 제 머리숱이 되게 많은 편인데도 한 10분 정도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머리숱을 가지시고 뭐 머리가 단발이시거나 짧으신 분들은 10분보다 훨씬 덜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고데기 해줄 거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머리를 이렇게 쏙쏙 다 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다 펴고 왔습니다. 엄청 깔끔해졌죠? 이렇게 보시면은 파마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죠? 이렇게 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펴주시면 저처럼 완전히 스트레이트한 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 끝부분을 C컬로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끝부분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있으니까 머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앞머리를 오랜만에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머리를 펴봤어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쉽죠? 이게 무슨 팁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꼬리빗 하나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꼬리빗과 고데기를 사용해서 저처럼 이렇게 착착 펴보시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